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성탄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렇게 잠깐 설교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말씀 시리즈 다섯 번째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만나다. 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은 몸만 빌렸을까요? 어머니의? 아니면 또 그녀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내 부친이 나를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러한 그 죄 있고 연약한 소녀의 몸을 예수님이 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는 저는 사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어제 말씀을 헌정하고 싶었습니다. 무심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과연 알까요? 어머니들에게, 믿음의 어머니에게 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떠나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났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형제들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들하고 어떤 형제가 되죠? 엄마가 다르면 이복 형제인데 아버지가 다르면 뭐라고 해죠? 그거를? 어쨌든 예수님에게 요셉은 거의 의붓 아버지인 셈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 우리 아이들 오늘 많은데 제가 부모들에게 과제 하나 드리겠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아 목사님 설교하니까 안 듣고 지나갈 거야.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생들도 제 설교를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요약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뭐든 사막짜리인데 뭔지 알겠어? 예수님이 형제들을 어땠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면 상을 꼭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서 성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형제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 별에서 온 그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맞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가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퍼블릭 라이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제 공적인 생애를 최대한 3년 동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이 권세가, 어소리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카리스마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동향 나사렛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6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아멘이 아니라 주여 그래야 되는데 놀랐어요. 그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그가 행하는 일에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놀랐지만 그 다음에 한 생각은 뭐냐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보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들은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쉐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아, 저 집은 굉장한 집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의붓 아버지 여긴 요셉이 있었고 네 명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중에도 그렇지 않나요? 누구는 맨날 교회 가서 발표할 때 맨날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글쎄 집안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라면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예수님도 아마 그런 평을 받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벌써 알아봤어요. 갈 때부터 눈빛이 반짝거리고 집에서 목수일 할 때하고는 달랐어요. 성전에 가니까 너무나 신이나 물고기를 만난 제가 새벽송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만난 물처럼 반대로 하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근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전으로 가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여기서 제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요? 마리아? 요셉. 아버지가 자기를 찾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요셉이 상처를 받았죠.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마일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 그 형제들이 같이 갔든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아마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찾느라고 자기들은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놓았다든지 그 형제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요셉과 요셉의 10명의 이복형들이 있죠. 이복형들 간에 그 가졌던 미묘한 사랑과 미움 그 갈등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를 비유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자기 집에서 존경받기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 남편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둔 질투 알면서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또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아내의 질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면 자꾸 데리고 가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너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닐까? 네가 할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거든 하나님에 대한 거든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빠지면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별에서 오셨을까요? 2막입니다. 네. 1막까지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네. 3막까지만 가면 거의 간 거예요. 2막은 의심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은 부모 형제를 놓아두고 이제 집을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조와 공생애일 뿐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좋은 말이긴 했는데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장남인데 이제 요셉이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당시에 평균 수명 40세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요셉이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 나오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아버지 얘기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가족들은 이제 집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슨 마이클 잭슨처럼 엄청난 투네를 하고 다니면서 인기를 끈다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너무나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지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굉장히 근심스러운 얘기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던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형한테 좀 가봅시다. 걱정되잖아요. 귀신 지펴가지고 귀신의 왕이 지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혹은 어머니 가서 좀 따집시다. 형이 우리를 놔두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벗은발로 나가지 않았어요. 잠깐 있어. 내가 어디까지 했지? 네. 자, 녹음기 중단시켜놓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여.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얘기요. 인륜을 저버리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엄청 낙심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마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형은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가 서로 다른 형제라고 취급하는 거 아닐까? 정신병이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건 인정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변명하기로 어느 순간에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변호사가 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진짜 싸가지 없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예수님은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살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우선이라는 건 이방인의 사고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게 있다고 해도 성황당 귀신이건 조상의 유령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든 부적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가족과 삶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늘 만나면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멸시를 받았던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다시 마음 안에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요. 제 아내의 할아버지는 강시영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알려진 목사님이었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옥고를 치르셨어요. 영남 지역에도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또 서울에서도 아현동에 있는 아현교회라고 거기도 세우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큰아버지죠. 제 아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는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분이 이제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 임종하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입에다가 거지를 얹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각이 뚜렷하니까 몸은 죽어가지만 지각이 뚜렷하니까 그러면서 천장만 아주 떨어질 듯이 바라보고 계셨고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 형제들은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형이 말로는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남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 다 하면서 막상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무심하게 한담?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주말에 가서 클럽 활동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는 교회로 쪼르르 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왜 남의 자식들만큼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는 것일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것,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에 가서 큰 무대에 가서 뛰려는 거예요. 큰 무대에 가서. 유대에 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유명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갈릴리는 프랜차이즈로 하고 예루살렘에 본점을 차리라 그런 이제 세속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면서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요한이 옆에서 일을 보면서 아하 안타깝구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모르는구나 하고 마음에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자 건너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언덕이 아니고요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통산에서 골고다로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자리에 형제들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야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은 아마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니까 아마 따라왔을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은 아마 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나갔다면 모르는데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반역죄와 같은 처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을 거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더니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한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미움을 사서 죽음에 이르는구나. 예수님이 더 미웠을 가능성도 높아요. 정말 원망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뜻밖의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밝히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가 당신을 돌볼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숱하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유익입니다.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 당신을 돕는 영을 보낼 겁니다. 당신을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륜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혈육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높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해당이 없겠으나 그래도 가족과 함께니까 구성원을 따라 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민사원의 사교 집단도 아니고 인륜을 저버린 JMS 이단의 무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산막 부활의 증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그 형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걸어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아직도 창자국과 손자국과 가시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에게. 그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같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합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순간, 극적인 순간, 그 바로 아래 동생인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는 2장 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애증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의 형제들,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 모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봐도요 어디 가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바울 사도는 한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혀주고 예수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근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약간 빼앗긴 마음에서 그걸 표현하다가 이 얘기가 무심코 나와버린 거예요. 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바울사도는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죄송합니다. 약간 세상 말 약간 빡친 거예요. 예? 나는 정말 순결하게 혼자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데 그러면서 아니 여러분 나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못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베드로 결혼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결혼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제가 아, 땡큐 바울. 아, 그리고 쏘리 바울. 혼자 다니게 해서 미안해. 근데 아, 내 이 정보를 알려주다니. 그렇습니다. 바나바도 결혼해서 같이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행 하다가 약간 다쳐갖고 헤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갚아주네요. 예, 바나바도 결혼해서 같이 다니고 주의 형제들이 결혼해서 같이 다니고 같이 어디를 다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형제들이 같이 다니고 가정도 이루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지만 야고보 장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된 다음에 그를 인정해 제일 먼저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으로 만났잖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임명장을 받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안에 나타내주기를 기뻐하셔서 그는 복음의 비밀을 막 깨닫습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날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뜻밖에 너무나 인정해 줍니다. 너무나 인정해 주고 내 형제 바울 너무 고마워합니다. 말은 좀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장로를 만나는데 주님의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런 그가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땡큐 야고보.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정말로 인정할 만한 것이냐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때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예, 그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해주고 그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땡큐 야고보. 이뿐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이제 체포를 당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체포를 당하고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를 맞아준 사람이 또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품을 떠나서 지금 잘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얘가 예배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돈으로 사라. 한 번에 갈 때 한 500유로씩 줘라. 아, 애들이 여기 있네요. 그냥 해본 소리야. 노트북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 그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차가 없어서 예배를 못 가겠대요. 택시 우 뭐라 그래요? 우버. 아, 오늘 아침이라. 예. 막 불러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요즘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고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형제와 자녀들의 천국을 사십시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때 아, 가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한 하루에 300유로씩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300유로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그랬대요. 아니, 그래봐야 같은 미천이잖아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예? 이 돈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여러분. 줬다 뺏으시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AD 62년, 주후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페스투스가 그래도 지켜줬는데요. 귀임해버렸어요. 후임자가 아직 오지 않을 때 간악한 유대 대제사장인 아나노스 2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돌에 쳐서 죽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야고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교사 자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주홍 글씨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멍에처럼 여기기도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완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모들이. 또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힘든 오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당신 알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성도는 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은퇴도 하시고 늙으시고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뭐 좀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어서 그거를 좀 주면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평생 그렇게 했으면 됐지. 네?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싶으세요?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 헌금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제가 우리 아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용돈 올 때 엄마가 그걸 가지고 다 누구에게 주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야.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열심을 다한 부모와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까? 그들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했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형제들, 주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그들은 어려웠지만 결국은 받아들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땡큐 예수님, 땡큐 야고보, 땡큐 우리의 부모님, 땡큐 우리들의 형제들, 땡큐 나의 아내 여보, 땡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아들, 딸. 혹시나
땡큐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땡큐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그날의 모든 오해가 풀어질 거예요. 그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다 씻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 기쁨과 하늘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병구 안수 집사님이 예, 아버지 소천하셨잖아요.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광부로 아버지 오셔서 예, 일을 하면서도 예,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죠. 예, 그걸 세우셨잖아요. 예, 같이 하면서 사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도 잘하면서 그래서 메이커 신발 한번 못 신어봤다고. 김병구 집사님을 제가 유학 초기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그냥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뭔가 약간 얼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변에서 왔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그래서 어디서 왔지? 그래서 독일에 온 지 얼마 됐어요? 했더니 저 14년 14년 아 어릴 때 왔네. 그래서 연변 사람 같았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연변을 폄하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취소하겠습니다. 연변 취소. 근데 그 아버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꿈이었고요. 예.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애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삼형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원망이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찍 그만두고 선교사로 러시아로 떠났어요. 러시아도 무슨 페테르부르크나 뭐 모스크바나 그런 데 좋은 데 있지 않고 저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 시골 사람들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 전도하고 예, 외국인의 아시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이제 예,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모셔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기서 있다가 못 견디고 다시 가셨어요. 예, 그곳에서 가고 싶어서 남편도 거기 계시고 또 거기에 서 있는 자녀들이 아마 그 부모님 선교를 또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하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가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예, 그들을 옹호하고 변명해 줄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아내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기뻐서 좀 염심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왜 네 자식은 그렇게 하니 집안일은 왜 그렇게 놔뒀니 그렇게 뜯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하늘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너무 기쁘고요. 한 명 한 명 다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옹호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있고 여러 그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진정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섭섭한 마음도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 예배